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에 재밌는 질문을 또 받아서 하나 하게 되는데요. 박사님, 주식 채권 다 빠지고 있는데 자, 지금 제가 현금 있습니다. 뭐부터 사야 되나요? 라는 재밌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왼쪽 그림은 코세프 국고채 10년. 이야, 시원하게 빠지네요. 아, 그리고 오른쪽은 코덱스 200. 이야, 참 둘 다 참 모양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예, 줄줄 흐른다는 그런 표현이 떠오르고요. 특히 코세프 국고채는 거의 지지선 다 깨지는 중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장이 간혹 와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아무튼 16% 이상, 코세프 국고채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8% 정도 빠졌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이랑 채권이 빠지는 시기들은 종종 출현합니다. 언제가 그랬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시기가 2018년이죠.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 선이 0에서 갑자기 막 올라가는 시기마다 대체로 달러가 강세를 보입니다. 그렇게 파란 선이 올라가는 시기가 뭐냐면 정책금리가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인상되는 게 이전과 달리 대폭적인 인상, 그러니까 수직 절벽을 만드는 시기. 역사적으로 보면 저런 수직 절벽은 두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2018년 전후에서 한번 나왔고요. 또 이번 2021년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4년 만에 또 시작됐어요. 이렇게 정책금리가 수직 절벽을 일으킨다. 기존에 제로금리였다는 뜻이죠. 제로금리 레벨에서부터 금리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배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0에서 0.25% 정책금리가 예를 들어서 0.75, 1%다 이러면 이 3배 오르는 셈도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금리의 상승은 대단히 크게 나타나고, 이렇게 금리의 상승이 나타나는 시기마다 특징이 뭐죠? 달러 강세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될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달러가 없는 분들의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죠. 예, 어떻게 해야 되죠? 리밸런싱 해야죠. 그죠? 달러가 일단 있으신 분들은 뭐 간단합니다. 달러가 있는 분들은 달러 팔아서 지금 한국 주식이나 채권 사면 됩니다. 리밸런싱의 방법은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내가 1,000만 원 들고 있었는데 500만 원은 한국 주식, 500만 원은 미국 국채 들고 있었다. 근데 한국 주가 반토막 나고 미국 국채는 30% 올랐다. 그때 환율 1,300원 갔죠? 자, 그래서 분산 투자한 덕분에 900만 원으로 손실을 막았다. 여기서 좋아하면 안 되죠? 리밸런싱 해야 됩니다. 어떻게? 미국 국채는 650만 원, 한국 주식은 250만 원이니까 이 둘을 또 450, 450을 맞춰야죠. 예, 미국 국채 200만 원 매도, 한국 주식 200만 원 매수해서 450, 450을 맞추죠. 그리고 2020년 말부터 2021년에 폭등하죠. 자,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또 한 50% 오르고 미국 국채는 한 20%, 10% 깨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1,080만 원이 됐습니다. 만일 그냥 그대로 5대5로 놔둔 상태에서 리밸런싱 안 하고 그대로 바이앤홀드 했다면 그 사람의 소득은 이에 미치지 못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리밸런싱이 최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정을 해보는 것은 달러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달러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이제 투자를 시작해본다고 할 때 많이 빠진 걸 먼저 사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어떤 걸 사야 될 것인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저는 많이 빠진 자산. 뭐가 많이 빠졌습니까? 예, 채권이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주식은 16%나 빠졌으니까 한국 주식을 사야 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한국 주식의 표준 편차, 변동성은 30% 전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플러스 마이너스 30% 수익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 이게 전망이 무의미할 정도로 변동성이 심한 시장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 시장에서 20% 조정, 30% 조정은 사실 조정도 아닙니다. 주식 시장에서 고점에서 16% 빠졌다는 아픈 것도 아니죠. 반대로 채권은 10년에 한 해도 마이너스가 안 나는 자산인데 이게 8% 빠졌다. 채권이 훨씬 더 많이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전체 자산 배분에 있어서 올해는 채권 저가 매수의 해가 되는 거죠. 왜 그런가? 예. 그 가격에 변동성이 적은 자산이 많이 빠진다면 이건 역대급 하락일 수 있다. 지금 채권은 그러니까 역사상 기록에 남을 폭락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반대로 주식은 2, 3년에 한 번 있는 정도의 조정이기 때문에 주식은 별로 그렇게 아픈 거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투자할 때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야 된다는 건 알았다라면, 그죠? 달러가 너무 비싸니까 달러를 팔아서 한국 주식 또는 한국 채권을 산다면, 혹은 없는 돈이 갑자기 생겼다, 새로운 돈이 생겼다라고 해서 지금 미국 달러는 너무 비싸서 한국 주식이나 채권 중에 뭘 사야 될까요? 한다면 저는 채권부터 먼저 사고 싶은 그런 매력을 느끼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주식 이제 저평가 국면이다. 우리나라 역사적인 평균 PER이 11배 정도인데 이제 지금 10배 밑에 내려왔죠. 이제 좀 싸졌습니다. 한국 주식이 세상에 고점에서 저렇게 많이 빠진 다음에야 이제 겨우 저평가 국면에 왔다라는 것을 보면 한국 주식이 재작년에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그리고 그동안 상당히 역사적인 고평가 영역에 있다가 이제 조금 저평가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채권 사고 주식도 산다. 근데 저는 채권을 좀 더 빨리, 더 지금은 채권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레벨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